그래서 오늘은 뭐 하나요, 선생님? 오늘은 아니 오늘은 아니 잘못 눌렀어 잘못. 아 왁봉 아닙니다. 오해입니다. 오해예요. 아니 오해 아니에요. 오해예요. 너네 뭐 들어갔죠. 귀여워. 후회죠. 너네 바람 안 부려줘. 여기. 들어갔어. 빠졌나? 빠진 것 같아. 근데 주인이 이제 주인이는 타고나길 너무 귀엽게 태어난 것뿐인데 사람들이 근데 나 목소리 좀 변했지 않았어? 주인이가 귀엽게 타고난 건데 말이야게 라는 거죠. 지금 목소리랑 좀 다르지 않아 저거? 읽어보자. 주인이는 타고나길 너무 귀엽게 태어난 것뿐인데 사람들이 귀여운 척하냐고 해. 주인이가 너무너무 귀여운 걸 질투하냐고 할까? 주인이가 귀엽게 태어난 건데 말이야. 좀 다르죠? 그쵸? 좀 달라졌는데? 기척이라니. 주인이가 귀엽게 태어난 건데. 3살의 애교였습니다. 찌찌 아파. 요새 왜 이렇게 찌찌 아프지? 지원이 마사지 좀 해야겠어. 오자마자 찌찌 아프다는 거 있는 게 충격이. 찌찌 마사지. 아니 마사지 할 수도 있지. 스스로 마사지하면서 별 기분 안 낸다고요? 그냥 아픈 거 풀어주는 느낌이지? 남한테 시킬 순 없잖아 찌찌 마사지를. 맞아 아니야 내가 해야지. 그 스피커나 단어 선정을 부디. 찌찌 마사지. 가슴 마사지. 가슴 아파 찌찌 아파. 아 찌찌 아프다. 아 찌찌 아프다. 아 찌찌 마사지 하고 싶다. 뭐하세요 그럼. 진짜 못 아니 진짜. 장난치는 거지. 뭐 가지마 어디가. 가슴이 아프다고 할 수도 있지.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. 와 스피커를 틀어놓고 듣는데 하마타면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할 뻔했네. 부모님! 이거 추로스 순발력 테스트 시키는 거지 주인님. 지금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. 지금 아드님이 대학원 가고 싶으시대요. 진짜 전염시키기. 근데 나는 어릴 때 이제 양양고에서 한 살 때부터 가슴이 좀 아팠거든요.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과에 한번 가서 선생님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. 이거 저 심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요? 이랬었단 말이야. 근데 아니 그거 찌찌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그 호르몬 주기가 있잖아. 여러분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 결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. 사이즈가 좀 있으신 분들은 호르몬 주기가 28일이잖아요. 28일이면은 14일의 주기로 배란이 되면서 호르몬이 수치가 달라지면서 가슴이 아파요. 호르몬이 달라져서. 그걸로 야한 생각하지 마라. 왜 없네? 야, 내탱이가 없네?